액션.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엔 우리 페이지 이 210쪽과 관련된 얘기를 해드릴게요. 페이지 210쪽. 210쪽을 보시면 지난 시간에 우리 토지제도의 원칙을 왕토사상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해드렸는데 지주전후제가 뭔지 또 왕토사상에 의한 것은 우리가 수조권 체제에서 실제 가능한 얘기인데 이거는 전주전객제, 전조 이런 말이 있고 또 토지제도상에서 왕토사상은 모든 토지는 국가 내지는 왕의 소유지라는 관념적인 생각이 있다 그랬지 이것이 실제로 왕의 소유지는 아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물론 왕실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 있는 토지도 있지만 그래서 수조권을 토대로 해가지고 세금 걷기 위한 명분으로 만든 게 왕토사상이다 그런 얘기했는데 여기에 또 이제 실제적으로는 지주전후제라는 말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유권상으로는 지주전후지대라는 말을 써야 하고 수조권상으로는 전주전객 전조라는 말을 써야 한다 그런 얘기했는데 기억나죠? 자 이번에는 그 토지제도의 원칙에 입각해서 신라 시기에 통일기에 어떻게 토지제도가 운영됐는지 자료는 많지 않지만 시험에 굉장히 단골로 나오는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설명해 드린다 그랬죠. 일반적으로는 실중에서 이 강의한다든가 내지는 출판된 책들에는 이 새롭게 연구된 결과물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걸 새롭게 연구된 결과까지 출제 어떻게 또 나오는지 말씀드릴 테니까 신라 시기에 예컨대 210쪽에 보면은 그 도표화가 돼 있는데 상대 중대 하대로 나눠가지고 토지제도의 원칙을 통일신라까지 다 해드릴게요. 그것이 이제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통일신라 시기까지 쭉 본다면 물론 통일전은 상대가 되는 거지만 자 이렇게 나눌 수 있겠는데 뭐 시급이라는 말 나오고 노급이라는 말 나오고 또 관료전 나오고 말 많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 상대라고 해봅시다. 아, 상대. 그 다음에 삼국시기고 여기 이제 통신라 중대가 되는 거고 중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대가 되겠죠. 말기. 그러면 상대에 알 수 있는 토지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컨대 신라 같은 경우에 시급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시급은 먹을식 마을읍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김유신은 통일전쟁에 대한 공로로 물론 676년까지 살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지만 통일전쟁하는 와중에 이제 죽었으니까 통일전쟁의 공로로 500호를 시급으로 주었다는 기록이 보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시급은 왕족이라든가 또는 공신들에게 주었던 경제기반을 시급이라고 하는데 특정 지역의 마을을 주었지만 그 마을에 소유권을 준 게 아니고 그 마을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을 백성들이 국가에 낼 세금을 김유신한테 내는 것이고 또 국가는 그 마을의 인민들에 대한 노동력도 수취할 수 있는 특권도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노동력도 김유신이 쓸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 그 다음에 노급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는데 이건 녹을 먹는 대가로 국가에 녹을 먹는 대가로 읍을 주었다. 똑같이 이제 어떤 땅인데 소유권 준 건 아니고 생산물을 걷어간 수조권인데 누구한테 준 거냐. 대상은 고위 귀족 관료들입니다. 귀족 관료들에게 주는 경제기반 이걸 노급이라고 했다. 그러면 이 시급이나 노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격이냐는 얘기죠. 이 시급이나 노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노동력도 증발할 수 있는 것이고 노동력 플러스 여기서 생산되는 생산물 요것까지도 다 가져가는데 여기서 노동력을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역이라고 한다면 노동력을 역이라 그러죠. 그 역에는 군역도 있고 뭐 요역도 있는데 일단 요역을 얘기하는 거고 생산물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는 조와 조 물론 한자는 다릅니다. 여기는 전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쌀 그 다음에 이제 공납이라고 하는 이것도 가져갈 수 있겠는데 결국은 요 두 개를 누가 가져가냐면 귀족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귀족들의 경제 기반이 셌으므로 귀족 세력이 강하다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오케이? 응?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런데 신라 중대 통일기에 가장 전제왕권을 강화시킨 사람 뭐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 중에 딱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신문왕이죠. 신문왕
신문왕. 어우, 신문왕은 전제왕권 강화. 뭐니? 전제왕권을 강화했다. 사실상 오늘날도 대통령도 귀족의 경제 기반을 건드리는 경제 정책을 썼을 땐 왕권이 강화됐으니까, 뭐 대통령권이나 권력이 강했을 때, 물론 거기에 따라서는 뭐 입법부도 이제 지지가 돼야 되겠지만, 오늘날은 신문왕 때는 그래서 조치가 있는데, 첫째, 관료전을 지급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관료전 지급. 언제냐 이게? 신문왕이 왕위에 올라간 지 7년 만에, 687년인데 680 왕 7년, 왕 7년에 687년에 관료전을 지급했다. 그럼 관료전은 누구한테 준 거냐? 기존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학설이 그렇고 또 책에도 다 어떻게 돼 있냐면, 귀족들에게 노급을 줬던 것을 폐지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관료전을 주고 2년 뒤에 노급을 폐지했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딱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관료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민정문서에 보니까 내시령답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내시령이라는 관직자에게 줬기 때문에 관료전 중에 하나죠. 근데 그 내시령답은 4결 정도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4결이라고 하는 거는 고려 시기에 18과로 나뉘어졌던 전시과 체제에서 18과에 해당되는 가장 최저 액수가 지급받는 것이, 물론 시정 개정 경정마다 다르지만, 시정 때는 15결이고 개정 때는 20결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르단 말이죠. 그래도 4결보다는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최저과보다도 더 적다고 하는 것은 하급 관리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하급 관리, 대상이 하급 관리고 생산물만 줬다는 얘기지, 그지? 이게 생산물만, 노동력까지 증발할 수 있는 특권은 아니고 생산물만 지급했다, 이런 의미로 보는 것이 최근의 연구 결과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 그럼 시급은 어떻게 된 거냐? 이 시급이라고 하는 거는 고려 시기에도 있고, 그런 다음에 조선 초기까지, 15세기 초반까지도 시급이라는 표현은 보입니다. 어쨌든 관료전이 지급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노급이 지급됐던 이 전기노급이라고 하는데, 이거 삼국시기 전기노급이라고 하는데, 요것을 이제 폐지하게 되는 건데, 2번 노급 폐지, 노급 폐지. 이게 다 누구라고요? 신문왕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급 폐지. 이게 왕 9년이에요. 왕 9년, 689년에 노급을 폐지하는데, 그럼 노급 폐지하고 뭘준 거냐? 아예 안준 거냐? 그럼 왕도 죽죠. 귀족들이 다 들고 이렇게 가지고. 그래서 노급을 폐지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충년사조했다고 나와요. 충년사조. 이게 무슨 뜻이냐? 1년치 비축해서 하살사 쌀조, 생산물을 연봉으로 빵 쏴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충년사조는 생산물만 준 겁니다. 생산물만 지급한 것이다. 그렇다면 뭐냐? 노급을 나누어줬던 제도를 폐지하고, 이제는 노동력까지는 증발하지 못하게 하고, 생산물만 보장성 있게 국가가 보장해줬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수 있겠죠. 결국은 귀족들은 반띵밖에 못 받은 거지, 그지? 노동력도 증발할 수 있었는데, 노동력은 제외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급 폐지 충년사조는 반드시 알아둘게. 노동력은 증발하지 못하게 만드는 조치였고, 생산물만 지급했다는 거, 요것까지만 알아두시면 돼.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신문왕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왕권 강화 의미가 되죠. 경제에 의한 귀족들을 건드렸으니까 왕권 강화, 이런 의미로 잡으시면 돼.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변천됐느냐? 그러니까 귀족들에게 노급을 폐지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관료전을 내가 지급했으니까, 완충작용으로 2년 뒤에 노급을 폐지했다. 이게 이것도 귀족을 대상으로 받고, 그런 다음에 이걸 줬으니까 2년 뒤에 노급을 폐지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닌 걸로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하급 관리에게 주는 것으로 따로 설정이 돼야 되는 거고, 관료제는. 그 다음에 귀족들에게 줬던 것은 노급에서 그냥 노급 폐지, 바로 이제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가야 되고, 그런 다음에 어느 왕 때인지는 모르지만 3번 월봉제로 바꿨어요. 월봉제. 기록에 보면 월봉제는 아마 생산물을 1년치 빵 쏴주던 것에서 아마 끊어줬던 것으로 보이죠. 4.4분기든지 아니면 매월이든지 간에, 어쨌든 매월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느 왕인지는 자료가 없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4번 다시 노급이 부활됩니다.
경대광 때요. 노급 부활, 노급이 부활 때더라. 야, 그러면 이게 755년인 757년인데 757년 8세기 중반에 경덕왕이거든요. 근데 경덕왕의 아들은 누구냐면 중대의 끄트머리인 해궁왕이에요. 해궁왕은 어떻게 했어요? 피살됐죠? 할 정도로 이제는 아, 말기적인 상황으로 좀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러면 왕권 약해졌다는 얘기지, 그치? 귀족의 경제 기반이 강화됐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다시 노급이 부활됐다는 얘기는 뭐다? 귀족 세력이 또 세졌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귀족 세력이 다시 강해졌다. 언제나 귀족 세력이 강해지면 나라는 망합니다. 이거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신라 하대가 되면 어떻게 되냐? 노급이 계속 확대되는 거죠. 노급이 계속 확대됐다. 그럼 노급이 확대됐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토지 제도가 문란하다는 얘기죠. 그치? 예, 토지 제도가 문란하다는 거고, 문란. 또 하나는 거기에 따라서 수취체제도 문란하다 이렇게 보면 돼. 수취체제라는 건 조세제도죠. 수취제도도 정말 시쳇말로 개문란하다. 그래서 통신라 때는 추정컨대 한 백성당에서 걷는 세금은 비율이 10분의 1로 보는데, 왜냐하면 고려 태조 때 너무나 인민의 수치가 과하니 10분의 8, 9를 걷어갔으니 이제는 10분의 1로 환원하라. 이게 취민유도. 그래서 조세를 경감시키는 조치가 있기 때문에 고려 태조 때. 그러면 수취제도상에서 어느 정도를 걷어갔냐? 10분의 8에서 9를 걷어갔대. 예, 수조. 이거 살겠습니까? 민전일결에서 10분의 1이 원칙인데, 여러분이 200만 원 월급 받아가지고 180만 원을 띵기고 10만 원 내지 20만 원만 지급한다. 그런 상황이랑 똑같으니까 나라도 밀란 일으키겠다. 그치? 이래서 이제 나오는 게 바로 전국적으로 인민봉기가 터지는 거예요. 이래서 전국적으로 농민항쟁이, 농민봉기가 발발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누구냐? 원종이라든가 애노라든가 노여와 앵그리아네지 뭐 적고적이라고 불리는 적고적, 황고적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단을 상징하는 옷 색깔이 있었단 말이죠. 붉을 적자에 저걸이 고자 도적 적자. 그냥 붉은 저고리고 자기 이 무리들의 어떤 상징 색깔을 띠고 있는 황고족도 있습니다. 누런색 옷 입는 애들. 얘네들이 계기들한 얘긴데, 이게 언제냐? 요게 9세기 말 진성여왕 때예요. 진성여왕 때. 견디겠느냐? 못 견디죠. 신라는 어차피 이제 10세기 초에 망하게 되니까 아, 이런 상황이 된다. 근데 이게 이제 원종 애노 적고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신라 하대라는 걸 알아야죠. 이때 임꺽정 나와도 안 되고, 홍길동 나와도 안 되고, 장길산 나와도 안 되고, 그지? 활빈당 나와도 안 되고. 아, 이런 말 나오면 아, 신라 하대구나. 9세기 말 진성여왕 때. 신라 하대는 어쨌든 155년간 20명의 왕이 교체될 정도로 그렇게 혼란한 상황이 신라 하대입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되면 아침 먹고 뒤지고, 점심 먹고 뒤지고, 저녁 먹고 뒤지고 뭐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면 되죠. 시켜줘도 안 하는 게 좋아. 근데 이제 사람이 그런가? 아, 내가 시대를 조망해가지고 우주에서 봤을 때 아, 나는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다. 이 시대를 읽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관상이라는 영화 보면 거기 이제 송강호가 뭐 어떻게 해요? 아, 뭐 뛰어난 관상쟁인데 자기가 나중에 아, 이 관상은 잘 봤는데 뭘 못 읽었다고 합니까? 내가 바람, 파도는 봤는데 바람을 읽지 못했다. 이런 얘기하죠. 그 바람이 시대예요. 시대. 아, 사회 환경 시대 이걸 보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아, 그래서 시대를 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 그래서 그 시대를 조망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절대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이게 아, 창업의 단계냐, 수성의 단계냐, 경장 곧 개혁의 단계냐, 아니면 말기냐, 이걸 봐서 나아갈지 물러날지 아니면 내가 엎을지 말지 이걸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예컨대 대통령 임기가 혹은 집권 여당이 임기가 이제 5년이라 그러면 그 5년 내에서 레임덕 상황인 항상 집권 후반기는 있게 돼 있죠. 그때 이제 어떻게 내가 자리매김을 할 거냐. 이제 이게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야권에서 뭐 손학규 이런 사람은 강진 토굴도 아니지 뭐 집 짓고 사는데 무슨 토굴이야. 거기서 시대를 읽는다는 의미로 딱 내려가서 민심을 정치하고 뭐 이런 모습을 나름대로 꼴에 좀 보이죠? 그럼 그건 자기가 나아갈 때를 얘기하는 거지만 정치하려면
진흙탕 회사도 뒹굴어야 돼. 뒹굴어서 적극적으로 그 과정에서 안 돼,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는 태클을 걸고 좀 주장도 해주고 리드하고 또 이슈를 내던지고 이런 모습을 축적해가지고 정치적 역량을 축적시켜야지. 그러면서 이제 이게 세이브가 돼야지. 이건 뭐 남들은 다 희생하고 막 싸우고 있는데 혼자 가가지고 시대를 읽는다고 저 뒤에 가서 그럼 아예 정치를 하지 말고 감자나 캐우고 있든지 그래야 되는 건데 나중에 다 만들어 놓고 무르익으면 나오겠다. 이거는 정치가 갈 건 아닌 것 같아. 뒹굴러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낼 수 있냐면 이렇게 냅니다. 이걸 어느 왕 때인지 일단 신문왕 때인지 알아야 되고 이거 왕권 강화다. 그 다음에 순서를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거를 박스 쳐가지고 여기 들어갈 거를 물어볼 수 있거든. 제가 그렇게 몇 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그 박스 쳐가지고나 순서 묻는 문제, 어떤 표현에 토지 제도가 들어가는지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고 이 왕과 귀족과의 권력관계, 이거는 귀족 세력 강화, 이거는 왕권 강화, 이건 다시 귀족 세력 강화 이런 개념으로 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월봉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지만 월봉도 박스화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알았죠? 아직 안 나온 것에 대해서는 조심해야지. 자, 그러면 왜 노급이 부활됐는지를 생각을 해봐야지. 그러면 노급이 부활됐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여기서 역사는 변화와 변동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이런 현상이 계기적으로 나오게 됐는지 그것은 아마도 재정이 어려웠을 겁니다. 재정 악화, 국가 재정이 악화. 왜? 그 전만큼 생산물을 빵 보장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가 이제는 야 옛날에 니네가 다 어떤 특정 지역에서 직접 걷어가던 방식으로 그냥 통 줄 테니까 그렇게 직접 걷어가 국가가 못 준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국가의 백성들에 대한 공적 지배력은 강화되는 겁니까? 약화되는 겁니까? 약화되는 거죠. 반면에 예전처럼 귀족들에 의한 백성들의 사적 지배력은 오히려 강화된다. 그러니까 인민에 대한 착취가 더 심해지는 거지. 그건 뭐야? 바로 망조가 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그래서 역사는 과학이라 그래. 과학. 작용 반작용의 개념으로. 그래서 노급의 부활의 의미는 인민에 대한 귀족 세력이 강하다는 것. 요것의 의미는 인민에 대한 사적 지배력, 귀족의 사적 지배력은 강화된다. 사적 지배력은 강화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뭐야? 결국은 양인들을 다 노비로 만들고 머슴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도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머슴이 되는 거죠. 귀족의 밑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밥만 주세요. 해가지고 투탁이라 그래서 던질 투 맡길 타 그냥 몸 그냥 연명만 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그냥 노비 되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 신라 하대 비슷하게 가는 시기 중대 끝머리 있게 된다. 바로 아닌 게 아니라 경덕왕 다음에 이제 해궁왕 때. 해궁왕은 귀족의 난을 곧 96 각간의 난이 터졌을 때 제어하지도 못하고 그 와중에 피살되고 말고 왕통이 바뀌어서 이제 하대로 넘어가니까 이제 선덕왕 김양상현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알아줘야 될 게 있습니다. 요게 노급폐지와 노급부활 요 사이에 대상은 요거는 귀족을 대상으로 한 거지만 요 사이인지 요 사이인지는 몰라요. 요 사이인지는 모르지만 성덕대왕 때 정전을 지급했다 그런 기록이 있죠. 성덕대왕 때 우리 에밀레종으로 유명한 사람이잖아. 단 에밀레종은 성덕대왕 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성덕대왕을 칭송하고 상징하기 위해서 경덕왕 때 시작해서 해궁왕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은 해궁왕 때인데 성덕대왕 때는 정전을 지급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정전이라는 게 뭐냐? 백정 농민에게 주었던 토지 이게 정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정전을 지급했다는 기록이 나오거든. 이게 언제냐? 722년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노급부활 직전에 있는 일인데 그럼 정전을 지급한 건 뭐냐? 이 정전의 성격은 어쨌든 백성의 사적 소유지 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보면 돼. 백성의 사적 소유지 그러니까 매매 상속 증여 양도가 가능한 사적 소유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이제 학설이 예전에는 뭐였느냐 그렇다면 민정문서에 나오는 연수의 전답은 정전 아니겠느냐 이 정전은 연수의 전답을 다르게 표현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예전에도 지금까지 다 책이 그렇게 되는 게 많은데
연수유전답은 당연히 백성의 사적 소유지인 건 맞는데 정전은 연수유전답에 포함되어 있는 똑같은 개념이 아니고 아마도 이때는 통일신라기에 영토도 확장되고 했기 때문에 아마 고구려 옛지역이나 백제 옛지역 이 지역의 개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농토가 늘어난 다음에 민생이 어려웠던 사람들한테 따로 나눠줬던 것 이걸 우리가 정전으로 본다. 최근에는 그래서 정전 지급했다는 것도 민생 안정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의미? 왕권 강화 이렇게 보시면 돼. 이것도 왕권 강화. 오케이? 이해가죠? 단 요거는 백성을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지. 그지? 정전은 따로 봐야 돼. 그래서 아 신문왕하고 성록대왕 때는 왕권 강화 조치가 바로 이런 것이라면 귀족에게만 해당됐던 이것은 아 노급 지급했다가 노급을 폐지하고 충년사조라고 바꿨어도 돼요. 아 노급 폐지 이퀄 충년사조이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아, 월봉제 다시 노급부활 이렇게 간다는 거고 그럼 관료제는 또 어떻게 됐냐 아, 어떤 수험생이 또 물어봤어요. 책에 자기가 보는 책에는 이게 관료전을 폐지하고 노급을 부활시켰다 이런 말이 이렇게 책에 돼 있던데 수험서에 어떤 책이 있어요. 네, 그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그 책은 얘기하진 않겠지만은 그거는 관료전을 폐지하고 노급을 부활시켰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어떤 사료에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알았죠? 아, 같은 사료인데 자의적으로 그렇게 써놓은 건데 그건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대상을 귀족을 대상으로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 노급을 지급했다가 관료전 지급한 다음에 노급을 폐지했다면 그럼 충년사조는 뭐냐 이 말이지. 그럼 폐지했는데 나중에 월봉제로 바꿨다가 그럼 노급을 부활시켰을 때는 관료전을 폐지하고 노급을 다시 부활시켜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건 아니고 관료전을 폐지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아예. 그럼 관료전이라고 하는 것은 쭉 하대까지 지속됐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귀족 미친놈들이 내가 예전에 봤던 노급을 겁나게 많이 받았으니까 기존에 봤던 생산물만 받던 관료전은 폐지하겠다. 아니 말기는 이건 이거대로 받고 만약에 그렇다면 노급은 노급대로 부활시키는 거지 받았던 걸 돌려주고 노급을 부활시킨다? 이거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지속됐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러면 토지제도 이거 이상 토지제도가 나타난 예가 없기 때문에 고구려도 뭐 백제도 다 토지제도가 있었지만 자료가 없으니까 신라 아하, 통일기 통일전 통일기까지 예,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해서 210쪽은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도표였으니까 통일신라기에도 따로 하지 않겠어요. 토지제도 단 이게 어느 왕 때인지는 알아야 됩니다. 다 그죠? 순서 잡아야 되고 아, 왕과 귀족 간의 권력 관계가 이렇게 전개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211쪽에 넘어가시면 삼국의 조세제도고 수치제도가 있죠. 자, 여러분들이 경제할 때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인간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토대가 되는 거는 물적 기반인 경제입니다. 그렇잖아요? 경제가 제일 중요한데 그렇다고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지만 이 수치제도는 경제 공부할 때는 꼭 이렇게 공부하세요. 조세제도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 조세제도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보세요. 원래 조와 세라는 말이 이제 나뉘어져 있긴 한데 조세제도에 있어서는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의 명칭이 있다고 그 다음에 집집마다 부과하는 세금의 명칭도 있고 세금 걷어요. 그 다음에 사람에다가도 세금을 때리네. 이런 태어난 게 죄야? 그럼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의 명칭을 뭐라고 했냐? 이걸 조라 그래요. 전조. 전조. 그걸 뭐 줄여서 조라고 하지. 쌀조차 써서. 집집마다는 특산물을 걷는데 토산물. 그 지역에 이제 토산물을 걷는데 현물. 이걸 공납이라고 하지요. 공납. 뭐 토산물입니다. 토산물인데 토산물 현물로서 걷는데 화폐 경제는 아니었으니까 그때 이것도 조라고 표현하긴 합니다. 아, 조. 그런데 한자가 달라요. 그다음에 사람에다가 부과하는 거 우리가 신역이라고 그러는데 신역 몸신자 써 가지고 아, 몸에다가도 세금을 때린다. 이 신역을 다른 말로 부역이라고도 부르고 후대 가면 또는 역역이라고도 합니다. 역역. 왜 그러냐면 군역과 요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군역도 있고 요역이라는 것도 있지. 그지? 군역이라고 하는 거는 군복무를 얘기하는 거고 군복무. 요역이라는 거는 노동력을 동원해 가지고 삽질시키고 다리 놓고 성 쌓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요역인데
결국은 이걸 중국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역을 용이라고 불렀어요. 용. 그래서 조용조 당나라에서 만들어진 삼세를 이렇게 불렀는데, 아 그러면 토지에 대한 거, 집에 대한 거, 사람에 대한 거 이게 다 세금이 전근대사에서는 이렇게 부과가 됐는데, 다행히도 나는 참 안타깝게 여기는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 조세제도에 대해서 액수까지 다 나와 있는 것은 고구려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라라든가 백제 같은 경우도 당연히 있겠지만, 물론 역은 삼국 시기에는 역은 15세부터입니다. 사람에다가 부과하는 이 역은 삼국 시기에는 고구려 백제 모두 자료에 15세부터 징발한다고 돼 있어요. 15세부터 징발하더라. 요거만 좀 포인트로 잡고, 그다음에 통일신라 시대는 몇 살부터 잡느냐? 통일신라부터 고려를 거쳐서 조선을 거쳐서 그지? 요 모두 몇 살부터 역을 징발하냐면 16세부터입니다. 16세부터 역을 징발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좀 달라졌죠. 삼국 시기는 15세부터, 그 다음에 통일신라부터는 고려 조선도 모두 16세부터 역을 징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조세 액수가 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백제나 신라는 없고, 자, 그곳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211쪽에 자 조세 곡물 또 신역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고, 삼국의 생산력의 변화에 따른 수치체제의 변동, 요거는 뭐 통과하셔도 되는데, 삼국의 수치제도 그 사료 있죠? 뭐 별표하세요. 세는 인호세로 보는데 포목 5필에 곡식 5섭니다. 그러니까 배 5필도 내고 1인당 그런 겁니다. 1인당 그 다음에 곡식도 쌀 5석을 낸다. 뭐 석은 섬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조는 상호가 한 섬이고, 그 다음 차호라고도 부르고 중호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일곱 마리고, 하호는 다섯 마리를 낸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유인은 이내 유자는 떠돌아다니는 유자인데 놀고 먹는 애 뭐 이런 뜻이지만, 유인은 3년에 한 번 10명이 앞에서 가는 배, 곧 세 포라고 하는 건데 가는 배 한 피를 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수나라 역사서에, 그러니까 고구려 후기에 해당되는 조세제도인데 이건 별표하셔야 됩니다. 좀 이따서 이제 정리해드릴게. 자, 그 다음 밑에 보면 백제께 나옵니다. 세는 포목, 비단, 그 다음에 삼, 그 다음에 쌀을 냈는데 풍흉에 따라 차등을 뒀다. 특히 풍흉에 따라 차등을 뒀다는 걸 가지고 세종 때 풍흉구등법 이따구로 생각해서 조선 이러면 안 돼요. 요거는 백제. 그 다음에 2월 한수 북부 사람 가운데 15세 이상 된 자를 징발해서 위례성을 수리했다. 그런 말 나오죠. 응? 그러니까 15세 이상이 된다. 삼국 시기는 다 다른 자료에도 뭐 고구려 본기나 백제 본기나 신라 본기 등에도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삼국 시기는 역을 징발할 때 몇 살 이상? 15세부터. 통일신라부터는 16세부터 이렇게 잡으시고, 그러면 이제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 이제 고구려기 때문에 명칭이 뭐가 있습니까? 처음엔 세라는 말이 나오고 뒤에는 뭐가 나와요? 조는 상호가 뭐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조세의 종류로 조와 세로 나뉘었던 걸로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고구려에서 얘기하고 있는 조와 세는 무엇일 것이냐? 이것도 따끈따끈하게 제가 연구된 결과 가지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삼국시기 금성문 같은 경우도 제가 새롭게 연구된 거 가지고 말씀드리죠. 요즘에 나오는 책들 예컨대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이제 교과서, 한국사 교과서도 제가 얘기한 학설로 다 바꿔가지고 그렇게 표기해서 나옵니다. 지도상에 금성문이 연도가 그 전과 다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반영하지 않으면 그러면 틀릴 수도 있죠. 왜? 현직 교수들은 이미 고대사 분야의 전공자들은 다 그 내용을 연구 결과물을 공유하거든요. 공유한 상태에서 수능도 내고 그 다음에 9급이나 7급 출제 의뢰가 들어가면 그거 가지고 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바뀐 학설로 배웠다가는 작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선생이 공부도 해야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211쪽과 관련해 가지고 페이지 211쪽 고구려 같은 경우는, 고구려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고구려의 수치제도는 그게 조와 세라는 명목으로 나뉘어 있다는 얘긴데, 조, 그 다음에 세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근데 이 세 조라고 하는 것은 호조입니다. 호조. 여기 나오듯이 집집마다 냈지 않습니까? 호조죠. 집호자. 집에다가 세금을 부과하는데, 그러면 요거는 호조인데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상중하호로 나누더라. 그치? 예, 요거는 재산.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상호, 중호, 사호로 하호로 3등호제로 나눴다는 거죠. 3등호제로 나눴다. 그치? 상호, 잘 사는 집. 중호, 중호는 뭐 차호라고도 할 수 있어. 차호, 다음호. 그 다음에 하호. 하호를 또 천민이라고 하는데요. 하호는 아랫집 애들, 뭐 아래층, 하류층 이런 의미인데, 하호를 그래서 천민이다 그러면 안 되고 신량역천이라고 봐야지. 신분적으로 양인인데 아주 좀 천대받긴 한다. 하류층 이런 의미로 봐야지. 근데 상호는 얼마를 낸다고 됐습니까? 한 섬을 낸다. 그치? 중호는 일곱 마를 낸다. 이리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하호는 다섯 마를 낸다. 이리 돼 있지. 그치? 그러면 이 조라고 하는 것은 부가세 개념일 가능성이 큽니다. 조는 성격이 부가세 의미일 것이다. 부가세 성격. 뭐 이런 것까지 내진 않겠지만, 왜냐하면 지금도 민생이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삼국 시기는 농사가 굉장히 좀 어려웠던 시기고 아무리 농업 정책을 쓴다 하더라도, 그런데 굶어 죽는 사람이 많겠죠. 그래서 진대법 같은 것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대법을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의 비축미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 어떤 사회 시책을 위한 비축미 개념 때문에 호조라고 하는 개념, 조가 부가세 성격으로 추가해서 좀 걷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물론 조보다는 뭐가 더 많습니까? 세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세를 이제 어떻게 받느냐,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데, 세는 기존에는 인두세로 봤습니다. 인두세. 네, 사람 대가리, 사람마다 부과하는 것이 세다라고 보았는데, 아닌 것 같다라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부과한다면 액수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예컨대 배도 5필이나 되고 1인당, 그 다음에 1인당으로 친다면 배도 5필, 그리고 곡식도 5석이나 됩니다. 그러면 5가마라고 할 수 있는데, 5석은 그러면 그것도 내기도, 지금도 1인당 1년에 4명 가족인데,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인데 1인당 곡식도 5가마를 내고 1년에, 그 다음에 배도 5필을 낸다? 지금도 힘들어요. 지금도 21세기에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곡식 5가마 내고 1년에 세금으로, 또 배도 5필을 내라. 굉장히 많은 부담입니다. 근데 1인당 그렇다면 4인 가족이면은 너무나 많지. 그지? 하기 때문에 이건 인두세, 1인당 한 사람의 대가리마다 내는 것이 아닌 걸로 보인다. 그럼 뭐냐, 이 최근에도 함안 성산산성에서 발견된 목관이 또 발견됐는데, 목관은 나무에 새겨져 있는 인명도 있고 그것에 따라서 세금을 냈다는 개념인데, 그래서 이거는 호주를 대표해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름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한 집에 호주를 대표해서 호주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지 1인당 내는 건 아닌 걸로 보인다. 그러면 고구려도 대충 그랬을 거 아니냐. 물론 함안 성산산성은 이건 신라의 개념이긴 한데, 그래서 인두세 개념이 아니고 요즘은 인호세로 봅니다. 인호세. 인호세라고 하는 건 사람에게 부과돼 사람을 대표로, 그 호주를 대표로 해가지고 한 사람에게 부과했기 때문에 사람 인명이 나온다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그 가족 구성원 1인당 모두 되는 개념은 아니고 그 가족의 호주를 대표해서 이름을 썼을 뿐이다. 그래서 인호세로 보는 개념이 요즘 이제, 더군다나 주변에 같은 시기에 다른 나라들 비교해 보니까 그런 개념이 이제 많거든요. 그래서 세도요 크게 나누면 이렇게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인세와 유인세가 있죠. 인세, 물론 여기서 인세는 인호세입니다. 유인세, 유인이라는 말이 있었잖아, 그치? 그래서 유인세. 그럼 인세는 누구한테 부과한 것이냐? 이거는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자영농민에게 부과한 게 아니냐 이렇게 봐. 자영농민. 반면에 유인세라고 하는 거는 비농경 인구, 비농경 인구,
이런 사람들한테 부과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인세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현되어 있기를 매년 배도 다섯 필을 내고 플러스 곡식도 곡도 5석을 낸다. 혹은 석은 뭐 섬이라고 이렇게도 돼 있는데 이렇게 낸다는 거죠. 매년 이렇게 낸다. 인호당 뭐 이런 개념이지, 그지? 어떻게 인호당 혹은 다른 말로 이제 뭐 1인당이라고 치는데 1인당으로 치지 않습니다. 매년 이렇게 된다. 아버지를 대표로 해가지고 그 집에서 그 다음에 그 집에서 이제 말하자면 이것도 호세인데 그럼 이것도 호조라고 되는 건 뭐냐? 이거는 이제 집집마다 부가세 개념으로 조금 더 걷는 개념인 거죠. 자, 유인세라고 하는 건 뭐냐? 요거는 3년마다 10명이 합해서 배 한 필, 가는 배 한 필을 낸다. 10인이 합해서 세포, 가는 배, 세포 한 필을 낸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호구조사가 확실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3년마다 10명이 합해서 세포 한 필을 낸다. 그렇다면 놀고 먹고 떠돌아다니는 애라면 그러면 호구조사가 안 됐다면 뭐 잡아가지고 뭐 떠돌아다니는 애 유인 보고 얀마 너 유인 된 지 얼마나 됐어? 그러면 내가 미쳤다고 3년 넘었다고 하겠습니까? 안 그러겠죠? 그러면 아유 지금 나 거지 된 지 그냥 3달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호구 파악은 확실히 된 상태에서 비농경자에게는 이렇게 세포 한 필을 10명이 합해서 내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인세라는 개념은 인호세로 보이는데 매년 배 다섯 필에 곡식 다섯 석을 낸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요게 기본이 되는 거고 세라는 명목이 기본이 되는 거고 인호세 그 다음에 집집마다 이제 따로 조금씩 부가해서 이제 내는 부가세 개념으로 이렇게 사회 시책을 위해서 걷는 것이 상호 중호 하호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3등호제로 구분하고 이렇게 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느 나라? 고구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지? 고구려. 이러면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현직에서 가장 연구된 결과까지 파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 최근이라고 하더라도 2006년 정도 이후가 되기 때문에 요것도 꽤 한 지난 거죠. 한 10여 년 지났으니까. 자, 그래서 요걸 가장 중요하게 보시고요. 삼국의 전주의 수치 기준 맨 아래는 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자 이래서 이제 경제 파트 정리가 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12쪽 보면 이제 사회가 나오거든요. 사회 삼국의 사회 계층 또 계급 또 신분제도 사회구조 이런 걸 볼 텐데 요거는 뭐 간단하게 보실 수 있어요. 자 신분제가 성립되는 과정을 보면 우리 계급이 발생한 건 언제냐 원시 공동체 사회는 계급이 없었죠. 그거는 구석기 신석기를 얘기하는 거고 청동기 시기부터 생산력이 좀 더 발전하다 보니까 잉여 생산물이 발생했고 축적되다 보니까 사적 소유 관계가 성립됐고 그것에 의해서 계급이 분화되더라 발생하고 분화되더라 이게 이제 청동기 시기부터 얘기니까 자 그럼 청동기 시기부터 계급이라는 게 나온다는 얘기죠. 물론 신분제가 있었어요. 고조선도 신분제가 있었고 노비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있었다 이렇게 보시고 철기 시기는 뭐 더 심화되고 확대되고 분화된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이번에 보니까 박스되어 있는 게 있죠. 212쪽에 초기 국가의 어떤 신분제도상에 보면 계층이라는 말은 다원론 가지고 뭐 쓴 게 계층입니다. 뭐 귀족층이라든가 평민층, 천민층 이런 식으로 쓴다면 계급은 경제적인 요소 하나 가지고 내가 생산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느냐 그럼 부르주아 계급 없느냐 프롤레타리아 계급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는 거지. 그러니까 경제적인 요소 하나 가지고 나누는 걸 계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원론 정치적으로 권력이 있느냐 경제적으로 재력이 있느냐 또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이냐 요걸 이제 다원론 가지고 나오는 것이 막스 베버가 얘기한 계층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상류층은 세 가지 다 있겠지 그지 정치 권력도 있고 걔네는 없으면 또 경제력 재력이 있어서 정치 권력이 있느냐고 또 주고받고 또 레벨도 높고 사회적인 뭐 병원 원정을 한다든가 이런 거 하고 중류층 정도가 되면 둘 중에 하나 꼴랑 좀 있는 거 하류층 이건 뭐 정치 권력도 없고 경제적 재력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그지 마당 쓸고 뭐 이런 경우가 이제 하류층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건데 자 그렇다면 귀족층 한번 보세요. 박스 별표 하세요. 초기 철기 시기에 왕 당연히 뭐
귀족층의 최고 정점에 있는 애죠. 그 다음에 제가들, 제가는 여러 가들, 군장들을 얘기하잖아. 그 다음에 그 밑에 관리층도 귀족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대사, 부여에서 나오는 얘기들인데, 대사, 대사자, 사자, 이게 이제 부여, 귀족층입니다. 그래서 왕은 가들의 또 대표가 되는 거고, 그 가들 중에서 연명왕국 단계에서는 이제 왕을 선출한다는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대가는 큰 군장은 수천 호 또는 소가는 수백 호를 거느릴 정도다. 전시에는 이 가들도 자기 밑에 있는 관리와 부대들을 거느리고 전쟁에 직접 참전합니다. 그 다음에 평민층 있죠. 평민층 중에서는 음락에 부유한 세력을 호민이라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하류층 얘를 하호라고 합니다. 얘는 신량역천이라고 해야 돼. 하호. 하호를 천민이라고 하면 안 돼요. 언제나 모든 시대의 천민은 법제적으로 천민은 노비만 생각하십시오. 알았죠? 노비만. 그런데 법제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상으로 천대받는 사람도 있게 돼 있죠. 이제 그런 사람은 실제상 천하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평민층 중에서 둘러나서 호민까지는 전쟁이 나면은 무기를 참전하고 무기를 휴대하고 참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평민층 중에서 하호라고 불리는 세력은 물자를 보급하고, 물론 노비도 마찬가지로 병참을 담당하긴 하지만 물자 공급 뭐 날라주긴 하지만 직접 전투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얘들은 만약에 직접 전투에 참여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상시에도 눌렸던 게 많은데 무기 주어지면 뒤에서 찔러 하기 때문에 얘들은 참전하지 않는다. 그럼 어디부터 참전한다? 아, 평민 중에서 호민들 이상은 직접 전쟁에 참전한다. 이렇게 잡아주세요. 물론 왕도 직접 참전하는 경우도 있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광개토대왕도 그렇고 장수왕도 그렇고 참전하는 경우도 있다. 자, 그래서 이걸 또 한 두세 번 시험해 냈습니다. 어디까지 전투에 직접 참전하느냐? 아, 호민까지는 참전한다. 그래서 호민까지는 지배층으로 보고, 그 다음에 하호부터 노비까지는 피지배층으로 이렇게 보셔도 돼요. 고구려도 같은 개념입니다. 초기 철기 시기는. 또 묻는 게, 하호라고 하는 게 어떤 존재냐? 중국에서 하호는 노비를 그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고, 아, 하호는 요거는 신량역천으로 봐라. 알았죠? 그래서 오른쪽 213쪽에 보시면 음락에는 사료 별표하세요. 음락에는 호민이 있고 부유한 세력. 민인 하호는 노복과 같이 여겼다. 노복과 같이 여겼다는 거는 노복과 처지가 비슷하다는 거지 노예하고 노비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경제적 처지가 그렇다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하호를 노비다 그러면 안 돼. 신량역천이라고 해야 돼. 그 다음에 이건 부여고요. 두 번째, 그 나라 대가들은 농사를 짓지 않으며 좌식자가 1만 명이나 된다. 어? 좌식자는 앉아서 먹고 노는 애들, 귀족이죠. 1만 명이나 되고, 하호는 여기 하호 또 나오죠. 식량과 고기와 소금을 멀리서 저다가 이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얘네도 신량역천. 어느 나라?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밑에 세 번째니까 또 뭐 사료 뭐가 나옵니까? 대군장은 없으며 한 나라 이후에 그 관에는 후읍근 삼로가 있어 하호를 통솔하였다. 어? 후읍근 삼로는 옥좌하고 동의의 얘기죠. 여기서 하호가 나오죠. 얘네도 신량역천 이렇게 잡으셔야 돼. 그래서 요 하호란 이런 성격이구나. 하호의 존재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라? 신량역천이라고 적어라. 아하. 페이지 213쪽에 하호 하류층. 하류층 얘네들은 신량역천이다. 신량, 신분적으로 양이인데 하는 일에 있어서 상당히 천대받는 신량역천층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천민 곧 노비는 아니다 이렇게 잡으시고, 나머지는 213쪽은 살짝 읽어보시면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고대 사회생활이 나오는데 214쪽을 넘겨보세요. 214쪽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사회상은 뭐냐, 뭐 소프트하게 보는 건데, 삼국은 모두 아유 전쟁 가던 시기니까 정복 활동하고 영토를 확장해서 영역 국가를 만들던 시기이기 때문에 모두 강건한 사회 기풍을 보여준다. 뭐 정복 활동 때문에 이런 것이고, 특히 포인트는 214쪽에 3번 포인트 하세요. 형법, 형률이 엄격하다. 어? 근데 고구려에서 율령반포는 누굽니까? 소수림왕이죠. 율령반포 태학 설립 불교시용 소수림왕인데, 고구려의 형법은 굉장히 강해서 체크해야 돼. 반역을 꾀하거나 반란을 일으킨 자는 화형 동그라미, 불에 끌리고
그런 다음에 죽은 뒤에도 목을 베었다. 가족들은 다 정몰하여 노비로 삼았다. 이렇게 돼 있고 연좌제죠. 적에게 항복한 자나 이런 사람들 역시 사형에 재고 도둑질한 자는 12배를 물었다. 이게 일책12법. 그러니까 일책12법은 부여도 있고 고구려도 있는 거예요. 일책12법 절도죄에 대해서는 특히 화형이라는 말 이거 좀 조심해서 이건 그럼 이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보기에다가 그렇게 나와진단 말이죠. 보기에 시험 문제 예컨대 보기에 다음과 같은 법속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이렇게 내면 1번 고구려 고구려 법속 법속 법률 2번 백제의 법속 그 다음에 3번 신라의 법속 또는 뭐 부여의 법속 이런 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4번 부여의 법속 부여의 법속 이런 것들 딱 주어주고 예를 들어준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또 시험 문제를 냈으니까 어느 나라인지를 아셔야 돼. 알았죠? 그 다음에 고구려 사회의 지배층 피지배층 나뉘었을 때 이 고구려 같은 또는 백제나 신라 같은 삼국 시기 특히 고대 사회는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세력은 전사 집단인데 그 전사 집단은 국가가 우리가 귀족이니까 국가는 우리가 지켜야 돼 이런 책임의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직접 전투에 참여합니다. 그걸 명예라고 여겼다고. 오늘날은 귀족이라고 하는데 어때? 전쟁 날 것 같으면 무조건 비행기 타고 튀어, 그렇지? 앞장서는 건 그저 그냥 개뿔도 없는 이런 사람들만 군대 가가지고 허벌나게 삽질하고 총 쏘고 뭐 이러더라. 배워야지 이런 거는. 그래서 고구려의 지배계층 예컨대 5부 체제가 있었습니다. 초기에 소노부, 계르부, 전로부, 순노부, 관노부. 여기 이제 후기가 되면 방위의 명칭으로 바뀌죠. 동서남북, 중부 개념으로 고국천황 때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데 자 여기 뭐 거점 지배 방식이 좀 강했고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세력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떤 호화롭고 이런 생활이 고분벽화에도 많이 보인다는 거고 일반 백성들은 대부분 농민이겠죠. 그죠? 오른쪽에 보시면 그러나 농민이라 하더라도 살기는 어려웠다 하기 때문에 진대법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진대법 오른쪽에 215쪽에 보면 고국철왕 때 알아야지 그지? 국상 을파소를 국상으로 삼아서 물론 최초는 아니라고 그랬지만 최초의 국상제를 마련한 것은 8대 신대왕 때입니다. 고국철왕 전이에요. 신대왕 때고 그 다음에 최초로 국상으로 임명받은 사람은 명림답부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죠. 진대법. 이게 이제 춘대춘합의 개념인데 이자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받지 않았던 것이고 원공만 내는 것인데 빌린 것에 대해서 가을에 추수하면 고려 시기에 뭘로 이어지냐면 태조 때 흑창이라는 걸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성종 때 명칭이 바뀌죠. 의창이라는 명칭으로 바뀌는데 고려 성종 때 이것도 또한 뭐만 준다? 이자는 내지 않고 원공만 내는 것으로 이렇게 해라. 조선으로 가면 조금 달라집니다. 그럼 뒤에 가서 하시죠. 그 다음에 3번에 천민 뭐 평범하게 보시면 되지 뭐. 천민 곧 노비가 되는 방식은 그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전쟁 포로 같은 경우 노비 공급 요소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가 세습 노비가 있죠.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노비야. 그런 경우는 스스로 노비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가 형벌 노비가 있습니다. 아주 큰 죄를 지었거나 이럴 때 사형 직전의 단계로 이제 좀 높여서 넌 연명은 해줄 테니 노비가 되거라 해가지고 이제 낙인 찍어서 노비가 된 형벌 노비가 있고 또 하나 부채 노비가 또 있을 수 있어요. 부채 노비. 부채 노비는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 아예 그냥 노비로 전락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 신체 포기각서 쓰는 뭐 오늘날처럼 그지 뭐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노비가 되는 방식이기도 했다. 그 다음에 고구려 보니까 상무적인 기풍이 굉장히 강한 모습이 그림에 보이죠. 벽화에 김하전하는 고구려 무사가 보입니다. 중국 길림성 집안에 있는 삼실총에 개마 무사가 있죠. 개마라고 하는 건 개 같은 말이 아니고 덮을 게 말까지도 다 덮은 갑옷으로 덮은 무사들 훈련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 참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구려 군대에 보니까 말도 이렇게 덮었는데 갑옷 자체가 이렇게 물고기 비늘처럼 조각조각 내가지고 이어붙인 그런 갑옷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가야의 갑옷은 가야도 철이 유명했으니까 통갑옷이죠. 철로 통으로 뚱 만들었는데 그거는 좀 움직이기도 좀 어렵고 실제로 화살로 쏴보니까 뻥 뚫려요. 뻥 뚫려. 근데 고구려 이렇게 물고기 비늘처럼 조각조각 철을 조각내가지고 붙인 철철거리겠죠.
이거에다가 딱 화살을 쏘았더니 화살이 튕겨나갑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활용도가 높은 것이 고구려 무사의 갑옷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황해도 안학삼호분에서 또 행률도 보이고 고분벽화, 그 다음에 평안남도 강서 수산리 고분벽화, 이건 또 줄무늬를 입은 줄무늬 치마를 입은 여성, 고구려 여성이 보이는데 일본의 다카마스 고분벽화 영향을 미쳐서 걔네들도 똑같은 아주 유사한 줄무늬 주름치마를 가진 줄무늬 치마를 입은 여성이 좀 기교는 걔네가 좀 많이 부렸는데 요게 보입니다. 그럼 이러한 벽화에 그림이 있다는 얘기는 이게 어떤 무덤 형식이냐, 굴식 돌방 흙무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굴식 돌방 무덤. 그래야 벽화가 있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물론 벽돌 무덤에도 벽화가 있는 경우는 부분적으로 있다. 그런 경우는 벽돌에다가 그냥 바른 것보다는 회벽을 대고 바르고 뭐 시멘트 밑장하듯이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그리는 경우도 있고. 혼인풍습 가보실까요? 혼인풍습 지배층, 고구려 형사 취수 서옥제 이런 말은 고구려다, 그지?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한다 이런 뜻. 서옥제는 대릴사위제 이런 개념이라 그랬어요. 고구려구나. 그다음 평민은 혼인을 어떻게 했냐? 자유교제했는데 남자 집에서 결혼하면은 남자 포인트 돼지고기와 술만 보낼 뿐 다른 예물은 주지 않았다. 왜? 대릴사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서 일해줄 건데 무슨 예물을 또 주느냐? 그냥 파티용이죠. 돼지고기하고 술은. 또 신부 집에서 재물을 받으면 딸을 팔았다고 여기서 부끄럽게 여겼다. 이것도 이제 어떤 사회 법속이니까 풍습이니까 요건 어느 나라 건지 알아야 되겠죠. 아 고구려 이렇게 봐요. 반면에 옥전은 민며느리제가 있었죠. 민며느리제에서는 오히려 여자가 10살 정도 때 남자 집에 들어가서 결혼할 것을 약속하고 열심히 일해주고 결혼 정년기가 된 16살 때 다시 여자 집에 보냈다가 결혼식 때 이제는 그동안의 노동력을 많이 이용해 먹었기 때문에 소나 말, 폐물 이런 걸로 많이 예물을 주고 다시 결혼하고 데리고 오는 이런 풍습은 옥저의 풍습인 거죠. 그것도 노동력 중시입니다. 이 대릴사위제도 노동력 중시고.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백제인의 생활상 보입니다. 백제인의 생활상 고구려와 유사하죠. 왜? 여러 모습에서 정치적으로도 고구려의 일계통이 내려와서 백제를 건국했으니까 풍속의복이 고구려와 유사했다. 근데 서로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은 말은 통했겠죠. 그죠? 문자를 곧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을 표현하는 문자를 이제 훈민정음이라고 해서 세종 때 체계화한 것이고 말은 통했다고 봐야 돼. 단 사투리는 있었겠죠. 지금도 사투리가 이렇게 다른데 삼국시기나 고려 조선시기는 사투리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말 웃기지 않겠죠? 생각해봐. 예컨대 어디를 중심지 말로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를 텐데 율곡이라든가 또 이 퇴계 이황이라든가 또는 고봉 기대승 이런 사람들이 뭐 한 자리에 모이면 골 때리겠죠. 고봉 기대승은 전라도 담양 사람입니다. 전라남도 담양 사람이야. 율곡이는 강릉 뭐 오죽헌에서 자랐으니까 강릉 말을 좀 많이 썼겠죠. 강원도 이 감자 아이래요 뭐 이렇게 할 거고. 퇴계 이황은 또 어디야? 저기 경상북도란 말이죠. 하기 때문에 셋이 만나면 골 때리게 썼겠죠. 근데 한양에서 같이 간직생활 예를 들어 같이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서로 사투리 골 때리게 쓸 거란 말이에요. 그죠? 아따 이거 무엇이냐 거시기 뭐 이렇게 기대승은 이제 쓸 것이고 이게 뭔 말인지도 못 알아볼 거야. 그지? 되게 웃길 거라고. 지금도 사투리가 이렇게 많은데 그런 생각을 하면 역사 속에서 들어가면 아주 재밌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 문화 일찌감치 수용하더라. 단 고구려는 북중국 전진에서 많이 수용을 좀 하고 남북조하고 다면 외교를 했던 건 장수왕 때,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남조와 친선관계를 많이 유지하더라. 그 다음에 상무적인 기풍은 고구려 백제 신라 다 마찬가지죠. 상무는 무를 승상하는 이런 기풍은 삼국시기는 다 있었으니까 신라 화랑도도 마찬가지고 고구려 개마무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백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사법 열폐하세요. 엄격한 형법을 적용하는데 삼국시기 모두 반역자 전쟁에서 퇴각한 군사 살인자는 참형에 처했다. 참형은 자른다는 거죠. 목 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 도둑질한 자는 귀향을 보냄과 동시에 훔친 물건의 두 배를 배상했다. 고구려는 12배 백제는 2배. 또 디귿 별표하세요. 관리가 뇌물을 받거나 횡령했을 때는 관리 동그라미
세 배를 배상하고 평생 금고에 처했다. 금고는 가둔다는 거지만 여기서 가둔다는 것은 평생 감방에 가둔다는 것보다는 관직에 나가지 못하게 막았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게 타당한데, 아, 세 배를 배상하고 요걸 몇 배인지 그걸 물어볼 수도 있어. 아주 어렵게. 리을. 또 부인이 간통을 저지르면 남편 집에 노비로 삼았다. 예컨대 부인이 이 간통을 하거나 그러면 즉시 사형에 처했다. 이건 부여입니다. 근데 남편 집에 노비로 삼았다는 것은 남편이 다른 여성을 얻어서 더 행복하게 알콩달콩 사는 모습을 노비가 돼가지고 보라는 얘기니까 일부 다처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남성 중심이다. 자, 그 다음에 백제 사회는 예컨대 왕족은 부여씨 원래 복성체제였습니다. 복성이라고 쓰세요. 두 개의 성을 두 개의 글자를 가지고 성을 써서 부여씨. 예, 그 다음에 이제 부여씨 왕족이고 그 다음에 해씨, 진씨, 사씨, 연씨, 묘씨, 국씨, 협씨 등 백씨 뭐 이런 귀족들이 이제 8대 귀족 가문이 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한학은 다 유행했었으니까. 그 다음에 백제 지배층은 고구려도 마찬가지로 투호, 호리병에다가 이제 화살 같은 거 던지는 거죠. 투호라든가 바둑, 장기를 즐겼다. 특히 바둑 겁나게 사랑하는 사람 누구? 개로왕. 그 다음에 일반 백성 평범하게 보시고 단 양직공도에 보니까 오른쪽에 양나라에 파견된 백제 사신을 그리고 해설한 겁니다. 백제에 대해서 6세기 무령왕 때로 보이는데, 근데 양직공도에 보니까 삼국은 모두 참고로 이건 다 쓰셨을 테니까 지우고, 삼국 모두 조우관을 꼽고 있어요. 조우관. 조우관이라고 하는 거는 새조자 깃털우자 이제 머리 장식으로 이렇게 새 깃털을 꽂는, 여기도 보이지 양직공도에도. 근데 삼국은 모두 조우관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다 보입니다. 고구려도 있고요, 백제도 있고요, 신라도 있습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는 예컨대 고구려 말기에 이 우즈베키스탄 쪽에 사마르칸트 왕국이 있는데 아마 거기에 긴급하게 어떤 원조를 요청하기 위해서 보냈던 것 같아요, 사신을. 거기에 아 사마르칸트 왕국에 궁전 벽화가 남아 있는데 아프라스얍 궁전이라고, 아프라스얍 수압 궁전 벽화. 아, 궁전 벽화에 보니까 아, 고구려 사신이 있는데, 예, 고구려 사신 젊은 사신을 파견했어요. 왜냐면 먼 거리니까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아, 조우관을 꽂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러시아에서도 그렇고 다 고구려 사람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백제도 양직공도를 보니까 여기에도 이제 백제 사신 조관을 꽂고 있더라. 신라도 예빈도라고 하는 그림에 당나라의 예빈도 여기에도 신라 사신이 있는데 신라 사신도 이렇게 다 조관을 꽂고 있어요. 그래서 삼국 문화의 어떤 동질성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멋쟁이야. 근데 이 양직공도에는 백제의 요서 경략 사실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초고왕 때부터 아 6세기 초반까지는 백제가 이렇게 차지했다는 기록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긴 양직공도에는 여기 백제 사신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나라 그 당시에 예, 중국 양나라에 왔던 여러 나라들 사신들께 그리고 해설하는데 거기에 쪽발이 예, 이때는 일본이라는 국어가 없었기 때문에 외라고 칭해져 있습니다. 외국 사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외놈들 사신을 딱 그려놓은 거 보니까 와우 이런 그지가 없어요. 세상에 그지 상그지야. 그냥 어부야. 백제 사신을 봐. 신발도 장난 아니게 좋아요. 나이키는 아니지만 겁나게 좋아. 근데 외놈 사신은 신발이 없어요. 그냥 발가락이 다 보이는 정말 천하게 그려져 있어. 근데 일본 놈들도 그거 보고 뭐라고 하냐. 아우씨 야 진짜 이게 우리야? 해가지고 자기네 아니라고 그렇게 부정합니다. 미친놈들이죠. 근데 백제 사신이 복색을 보니까 굉장히 아주 세련돼. 신라인도 이제 어떠냐? 신라인도 사회 분위기는 비슷하다. 삼국시기니까. 근데 신라는 좀 더 폐쇄적인 지형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태백산맥이라든가 오늘날 표현한다면 소백산맥으로 이렇게 둘러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통일 전에는 폐쇄적이었지만은 잘 견딜 수 있는 또 장점도 있다. 가야만 잘 먹는다면. 그래서
견디면 견딘 쪽이 좀 나중엔 이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먼저 튀어나갔던 전성기를 구가했던 백제는 첫 깃발이 객깃발이라고 먼저 망하고 고구려 중국 대륙하고 너무 붙어있기 때문에 또 전쟁하다가 또 약해지고 신라는 꾸역꾸역 연명하다가 결국은 형들이 했던 거 다 자양분 빨아먹고 삼국을 통합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화백이 나오죠. 화백은 만장일치제 그지? 화백 만장일치제.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기능 217쪽에 보면 화백의 기능 뭐 화백이 셌을 때는 귀족의 대표자 회의이기 때문에 화백의 의장은 이게 사실은 제간회의인데 신당서의 화백이라 이제 고구려 제가회의 백제 정삼회의 신라 화백회의 이렇게 있는데 원래 제간 여러 간들 귀족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제간회의인데 그 의장은 이사금 마리칸 시기에는 의장이 갈문왕이 의장을 했습니다. 화백의 의장을 갈문왕은 왕의 장인이라든가 왕의 동생 이 사람들을 칭하는 다른 표현 높여서 추존하는 것을 우리가 갈문왕이라고 하는데 얘네가 화백의 의장이었다가 나중에 6세기 버풍왕 때 상대 등이라는 화백의 의장의 명칭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므로 갈문왕이었다가 상대 등으로 이렇게 간다고 보셔야 되는데 그럼 화백의 기능이 세다고 하는 것은 귀족 세력이 셌을 때고 그 상대하대 이렇게 보시면 돼. 노급의 실시 여부와 관련이 되고 반면에 왕권이 강했을 때는 화백은 약해지겠죠. 조금은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기능에 보면 또 어떻게 되냐 6세기 진흥왕의 아들이었던 진지왕은 정치를 잘못하고 음란하다 해가지고 화백에 의해서 폐위당하죠. 진우왕을 폐위시킬 수 있었겠어? 없죠. 근데 이제 진지왕 때는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사료 체크해 두셔야 돼, 그지? 사료. 대대로 고구려는 대대로는 일품에 해당되는 벼슬 명칭인데 국사를 총괄하였으나 3년마다 교체했다. 3년마다 백제 정삼회의 이것도 읽어보셔야죠. 신라 화백이라 부르며 한 사람이 반대하면 통과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만장일치제. 요것만 만장일치제입니다. 자 화랑도가 나오는데 또 신라에서 화랑도 이 화랑도는 그 연원이 뭐냐면 원래 원화였어요. 원화 원화라는 거는 꽃의 원류라고 하는 여성단체 미성년 여성단체 꽃의 원류 그래서 이제 원화였는데 이 원화 여성단체였던 거를 진흥왕 때 남성 중심으로 국가적인 조직으로 확대 개편 다시 하면서 화랑이 되는 거, 화랑도가 되는 거예요. 화랑도 6세기 진흥왕 때 네, 개편하죠. 이 개편하더라. 여기서 화는 원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화 꽃 그 다음에 랑은 산의 랑자 남성을 얘기하는 거지, 그지? 남성 거기서 이제 남성도 이제 분도 바르고 이렇게 화장도 하고 그랬대. 무리도자 화랑도가 되는 거라. 그래서 이 화랑도는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도 칭해요. 국선이라고도 부르고 또 풍류도 풍월도 뭐 다양하게도 뭐 현묘지도다 이렇게도 부르고 그지? 오묘한 도가 있다 현묘지도 또는 미륵선화라고도 칭해졌습니다. 미륵선화 미륵이라는 부처는 미래불인데 미래 가야만 만날 수 있는 부처인데 미리 내려와가지고 좋은 일하고 돌아다니는 꽃이다 뭐 해가지고 미륵선화라고 붙여졌기 때문에 불교 미륵신앙도 반영된 거예요. 미륵신앙 여기에 국선 나라의 신선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도교적인 요소도 들어가 있고 유교적인 요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화랑도의 성격은 유교와 불교와 선교가 그 도교가 융합되어 있더라. 그래서 최치원이 쓴 난랑비 서문에 보면 화랑은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심력 끼쳐드리지 않으니 노나라 공자의 가르침이고 공자 이름이 구거든요. 그래서 구의 가르침이고 또 함부로 사생하지 않으니 석가모니의 가르침이고 그 다음에 명산대처를 찾아다니면서 심신을 수양하고 연마하고 그러니 노장의 가르침이다. 노자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유불선 삼교가 모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지. 여기는 개인윤리, 국가윤리, 사회윤리가 좀 다 들어가 있죠. 세속 5개 거기에는
화랑에는 그 계율이 이제 세속 5개인데 세속에서 지켜야 할 다섯 가지 계율 세속 5개 이거는 진평왕 때 원광법사가 만들어준 거죠. 그죠? 원광법사. 법사. 사군이충 사친이효 교우신 임전무퇴 예, 붕우유신 이렇게 해가지고 세속계에서 지켜야 할 다섯 가지 계율이 있는데 화랑으로 보이는 두 청년이 임신년에 물론 화랑이라는 명칭은 없어요. 그런데 화랑으로 보이는 두 청년이 임신년에 임신년은 뭐 60간지 중에 60년마다 돌아오니까 어느 학대인지 모릅니다. 학설이 다양하니까 모르셔야 돼. 아 우리가 유교 경전을 명예롭게 공부할 것을 약속하고 3년 만에 다시 만나자 해가지고 만났는데 못한 거야. 그래서 임신년에 다시 새겼다는 기록이거든. 이제는 이번에는 꼭 지키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유교 윤리가 들어가 있고 아 신라 비석이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 뭐가 임신년에 돌에다가 맹세해서 기록한 내용 임신서기석 이렇게 잡으시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통일전쟁에서 혁혁한 활동을 했던 근데 요 화랑도가 됐을 때는 여기는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또 진골 신분도 있고 평민도 있고 승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화랑은 주로 이제 귀족이지만 낭도는 다양하게 구성돼 있어서 계급 간 갈등을 조절하는 기능도 있다 이렇게도 보고 있다. 자 원광법사 세속옥에 218쪽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화랑도와 관련해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19쪽 보니까 골품제도라는 게 나오거든요. 골품제도 이 골품제도는 우리 잠깐 쉬었다가 설명을 체계적으로 또 해드릴 테니까 아 고구려 백제 신라보다 좀 비슷하지만 신라가 완전하게 좀 남아 있으니까 이 내용을 보는 방법 쉽게 좀 얘기해드릴 테니까 좀 이따 보시죠. 골품제도 갑니다.